인사하시며 모두 우리 오늘 밤 함께해 기뻐요. 근심 걱정 전부 샴페인 잔에 담아 마셔버려요. 모두 내가 준비했으니 여러분 편안히 즐겨요. 즐겨요. 내일 따윈 잊어요. 모두 즐깁시다. 오늘을 위해 화려하게 우아하게 아름답고 눈부시게 함께 건배해 신께서 허락한 특별한 인생을 위하여 최고의 기준대 열한 대과 존경과 나만 다만 우리와 위중한 기준감 비와 다르지 태생도 더 달라 우리 상관치 이봐 잠깐 난 피축 공장님의 유일한 변호사 베토벤이요. 공장께서 손님 위해 연주하라 명령하셨죠. 나한테 명령하시는 건 내 아버지뿐인데 어째 그 나이에 그런 옷차림 어떻게 된 거죠? 뭐야? 가발 없어 넥타이 없어 예의 없어 게으른 건가? 당신들과 나는 달라 남의 시선 상관없어. 괜찮아요? 넘어지진 않았어요. 전 루드비 판 베토벤입니다. 알아요 당신 누군지 천토니 제 아버지께서 가슴을 기억해주셨군요. 아 그분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돌아가신다고 들었는데 유감이네요. 당신 처음이 시작할 때 아버지 온 감사하며 그때 헌정해 주신 악보가 제게 있죠. 그 악보 꼭 한번 보고 싶네. 전 비약해 씨도 군에서 지내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일상 주문 가우 자, 모두들 아시다시피 저는 예술가들을 후원합니다. 그 중엔 비엔나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도 있지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소나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환영해 주세요. 루드비 반 베토벤. 베토벤? 그 불황자! 꼭 겨울잠 자고 산발된 곰 같네. 그러니까 이 새로울 거 없는 비엔나에서 저 사람이 특별해 보이는 거죠. 씩 저 사람에게 후원을 하고 계신다죠. 이거 카드 대신 피아노를 쳐야겠네. 추종하는 무리가 있어서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신일지도 모르죠. 에이 신이라면 가발을 쓰겠죠. 난 사교성도 없고 높으신 분도 몰라 난 자산가도 아연가란 사람 그저 나니까 창조된 음악들은 여기 살아있어 내 음악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교양 없어 품격 없어 예의 없어 격식 없어 언니 불황자 문 밖으로 당장 쫓아버려. 감히 무슨 짓인가. 이분들은 내 손님들이야. 예의를 갖춰야지. 저 사람들이 내 음악에 예의를 갖춘다면 기꺼이. 당신이 뛰어난 음악가인 건 알아.
하지만 내 앞에선 예의를 갖춰 운 좋게 태어난 당신은 날 이해 못하는 오직 나의 힘으로 여기에 올라왔어 생각해 좀 참아요 왕족은 너무 많아 우연히 태어나서 편하게 살겠지 하지만 나는 나일 뿐이야 귀족은 삼천수만 베토벤은 나 하나 인생은 나에게 그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누구에게도 한 번도 하찮던 것 없어 무릎도 꿇지 않았어 그 누구나 나처럼 될 수는 없어 애들이 못 살게 굴어서 그래 스페인 집시라면 놀려댔거든 형은 자신을 방어하려고 저런 무서운 얼굴을 하게 된 거야 지금은 유명인사잖아 형! 가시마 여기서 뭐해? 형 기다렸어 같이 한잔해 연주는 어땠어? 개판이었어 연주한 동안 다들 웃고 떠들더라 누구야? 여긴요 나 내 평생을 기다렸던 열받아 와인 좀 줘봐 요한나 여기 형 나의 형 유명하지 감히 날 비웃었어 형 잘 들어봐 우리 두 사람 결심했어 예술을 모욕하다니 나와 요한나 서로 사랑해 결혼할 거야 저급해 참을 수가 없어 아직 지난 나 사랑에 빠졌어 형 듣고 있어 사랑 따윈 있지 않아 그저 욕망이겠지 이미 난 깨달았어 믿을 사람은 없어 절대 내 편은 없어 절대 아무도 믿지 마 이 사람 아니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어느 날 늦은 밤 집으로 가는 길 난 봤어 다리 끝에 선 그녀 난 소리쳤어 안 돼 그 눈을 보며 난 애원했어 제발 죽지 마 안아줬어 넌 나의 운명 아주 가슴이 웅장해지는구만 응? 진짜 그렇게 만났어 가스파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에요 궁에서 창문을 열었나 봐 난 그만 간다 잠깐만요 저랑 같이 한 곡 쳐요 음악가들은 춤 안 춰요 절대로 내일 궁정극장에 절대 늦지 말고 궁정극장? 내일 형에게 중요한 콘서트가 있거든 마음껏 피웠던 사랑들
알고라 이 영광스러운 극장 하이든과 모차르트가 섰던 이곳 사람들 날 좋아하지 않아 거친 얼굴에 수두자고 이젠 날 찬양하네 가슴을 울리는 음악이 있어 받았어 의심 없이 나를 환호하라 어떤 도움 없이 그 누구 하나 없이 내가 해낸 거야 나의 승리 카스파 지각했잖아 다들 밤새서 악보 필사 겨우 끝냈어 지금 몇 시야? 지금 10시 45분 연주자들은 준비했어? 아직 밑에 있거나 밖에서 기다리나 보지 피아노 조율은 확인했고 했어 좋아 연주자들 데리고 들어와 없어 이젠 난 망했어 눈에 쪽지 콘서트는 취소되었습니다 키스키 공장 이럴 수는 없어 뭐를 주는 거야 연회장 연주 망쳤다고 복수하는 거야 참을 수가 없어 돈줄을 잡고 뒤흔드는 거야 연주도 연주자도 다 끝이야 지키라 그 입 닥쳐 뜻대로 안 될 걸 굴복할 수 없어 계약을 했잖아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프란츠하고 결혼할 때 난 16살이었지 아버지들끼리 정한 결혼이었어
없이 난 너를 이 악경에 맞섰는데 의심 없이 차별을 따라서 검은 저주 도망칠 수 없는 운명 이 연민에 빠지기에 나의 자존심이 허락 못해 내 안에 음악이 생생한데 이 운명에 맞서 기꺼이 싸워주겠어 고통도 절망도 날 막지 못해 자연 그것이 나의 세상 짓밟혀 피 흘려도 다시 일어서겠어 그것이 내 운명이야 마지막까지는 여전히 거기 있구만
강요했잖아? 내 아이를 임신한 거야. 그건 모를 일이지. 왜 사랑을 몰라 형 자신도 왜 사랑하지 못해
어떻게 날 버려. 넌 내 곁에 유일한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뭐? 난 버려졌어. 내야 문 밖으로 꺼져. 귀찮게 하지마. 너도 날 이용하고 버릴 거야. 남들처럼 가. 아니 알잖아. 넌 선택을 한 거야. 어서 가.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난 실망시킨 건 너뿐만이 아니지. 우린 형제잖아. 이제 아니야. 어서 가. 꺼져. 우리의 힘, 구원을 여, 너를 위해 뱉어.
거로 이 사슬 끊어줘. 내게 자유를 줘. 내게 자유 아니면 죽다. 차가운 아
아침 당신이 없어 이런 슬픔 말로는 다 알 수 없어 당신만큼은 아프지만 내 사랑 잔인한 내 죽었어도 그대 곁에 내 사랑 잔인한 내 사랑 내 심장 찢어놔도 그 상처마저 달콤해 나는 버려져 온
자야 상처 입고 건너갔어 희망마저 부서졌어 모든 환상 깨졌어 내게 남은 건 음악과 연주 소리를 못 들어도 관객 박수 소리 못 들어도 다른 소리는 들었지 않아